저는 지금 인천 1호선 이망역에 나와 있습니다. 집에서 지하철로 무려 1시간 30분 거리지만 이곳을 안 올 수 없었습니다. 비록 저는 1시간 30분 걸려서 이곳에 도착을 했지만 무려 저는 30년 전, 그러니까 26만 2800시간 전으로의 과거 여행을 할 수 있었으니 1시간 30분은 그리 큰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 물가정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짜장면 평균 가격은 6025원, 지금으로부터 대략 30년 전인 1995년엔 2000원이었다고 합니다. 2024년 현재 1995년의 가격으로 짜장면을 먹을 수 있다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타임머신에 몸을 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짜장면 보통은 2000원, 곱빼기는 3000원으로 사과 한 개 가격으로 몇 그릇을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가성비를 뽐내고 있습니다. 이망역 4번 출구로 나와 엎어지면 거기 닿을 거리에 위치한 이곳은 북경 중국집이며 바람에 흩날리는 잔뜩 해진 간판 아래 천 현수막과 중국집의 근본 노란 바구니 장착한 오토바이가 보이니 맛집 냄새가 들어가기 전부터 풍겨 나옵니다. 여기서 4분만 걸으면 계양산 전통시장이 위치해 있어서 함께 묶어서 방문하기에도 좋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왼편은 입식, 오른편은 좌식으로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 입식이 만석이라 허리 아프고 다리 저리는 좌식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갈 곳 잃은 다리를 주무르며 짜장면 두 개, 미니 탕수육, 짬뽕, 그리고 벌건 대낮에 마셔야 제맛인 이과두주, 이렇게 주문을 했으며 가격은 짜장면 2000원, 이과두주 4000원, 짬뽕 5000원, 탕수육은 7000원으로 총 금액 2만원, 1인 1만원으로 한상 가득 호사스러운 술상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소주는 4000원입니다. 이번 주말엔 꼭 이과두주 드세요. 아, 이게 가격도 좋고 가끔 마시면 그 특유의 강력함이 아주 끝내줍니다. 단전에서부터 아저씨 신음소리가 쭉쭉 쏟아집니다. 이제 못 먹겠다. 소주죠. 인당 딱 한 병이 좋습니다. 드디어 윤기잘잘 때깔 좋은 짜장면 한입 해보겠습니다. 쓱쓱 오른손으로 비벼서 맛을 보자마자 어릴 적 어머니 아버지가 졸업식 때 한 번쯤 사주셨던 것 같은 추억의 짜장 맛이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해봐도 그 당시 맛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짜장면과 비교할 수는 없어도 누구나 호불호 없이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그런 짜장면임에는 확실합니다. 언제 어디서 먹어도 행복하지만 특히나 술안주로 먹었을 때 더욱더 빛을 보는 짜장면 특유의 단짠단짠 그리고 따끈한 구수 함이 참으로 맛있습니다. 짜장면은 그냥 맛있는 겁니다. 2000원 짜장면이 얼마나 맛있겠어, 그리고 솔직히 맛이 조금 없으면 어때? 라는 생각으로 맛을 봤으나 가격을 훌쩍 뛰어넘는 맛의 만족도를 기분 좋게 안겨주었습니다. 저희는 안주 생각으로 보통으로 주문을 했지만 온전히 식사로 하실 분들은 곱빼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짜파게티보다 더 맛있는 짜장면은 없고 짜장면보다 더 맛있는 짜파게티도 없다. 짜파게티와 짜장면은 같지만 전혀 다른 음식이다. 둘 다 최고. 탕! 육! 수, 탕, 육. 자, 한 잔 드세요. 탕수육은 누구나 다 아는 고소하고 바삭함이 느껴집니다. 그대로 본연의 맛을 보면 입천장이 까질 것 같은 그런 바삭함이 아니라 쫀득하면서 적당한 바삭함이 느껴지고 아주 담백하고 고소함이 좋으며 고기의 잡내는 느낄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새콤달콤 탕수육 소스에 쿡 찍어서 먹으면 침샘을 제대로 자극해줍니다. 혼자 방문하거나 둘 정도 소수가 방문했을 때 탕수육 큰 사이즈가 주문하기가 은근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착한 가격의 미니 사이즈 탕수육이 있어서 둘이 술안주로 먹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탕수육과 짜장면을 번갈아 먹고 중간에 짬뽕 국물로 입가심을 해주면서 또 그 사이사이에 단무지와 춘장 찍은 양파를 먹으면 술이 쉴틈 없이 들어가고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곳에 짬뽕 전혀 기대를 안하고 그냥 술안주 용도로 하나 주문을 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맛이 좋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짜장면과 탕수육의 느끼함 정도만 딱 개운하게 씻어주는 너무 과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심심하지 않은 정도를 걷고 있는 칼칼함이 입안에 기분 좋게 퍼집니다. 그리고 해산물과 채소들이 넉넉하게 들어가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깔끔해서 속을 풀어주면서 동시에 술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게다가 게가 들어가 있어서 입에 철썩철썩 달라붙는 감칠맛과 깊은 맛까지 느껴지니 개인적으로 아주 맛있는 짬뽕이었습니다. 세월과 함께 늙어온 중국집이라 그런지 대부분의 손님은 어르신분들이며 사장님께서 굉장히 친절하시고 매장이 넓은 편은 아니어서 손님들로 가득가득합니다. 식사는 물론이고 간단하게 술 한잔 걸치기에도 충분히 괜찮은 중국집이었습니다. 솔직히 가격 하나만 보고 방문해도 이상할 것 하나 없는데 기대 이상의 맛과 서비스에 놀랐고 맛있는 음식 저렴한 가격에 내어주시는 사장님께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